일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GDP의 성장률, 그리고 또 실업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 지표 부진이라는 악재를 호재로 받아든 시장입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인가 실적 장세인가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이두 가지 성격을 같이 보여주는 시장인 것 같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자 3대 지수 모두 미국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실적 좋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방향성은 어떨지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 우리 주식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 이제 상승 출발 전망합니다. 예,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상승으로 보시는 근거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계속 이제 상승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은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이상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이제 바로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부분은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거의 쇼크 수준의 발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블룸버그 예상치로는 이제 100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6만 6천 명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굉장히 가득한 이제 상황이었지만,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됨으로써 그 우려가 굉장히 불식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뭐 상당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을 통해서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현재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서두르기가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면 6월, 늦으면 뭐 8월 중에 이제 테이퍼링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고용 지표로 인해서 이제 6월은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률도 이제 6.1%에서 전월 대비 0.1%를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전형적인 이제 배드 뉴스가 이제 곧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 성장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전통적 성장 업종이라 볼수 있는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업종들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물가지표가 이제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기대보다가 낮게 나온다면 조기 테이퍼링 우려는 들어갈 것이고 증시의 추가 상승이 강하게 기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요일 물가 지표는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변수로 미국 발표되는 물가 지수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폭풍입질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기술주도 좀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이버가 최근 5일선을 하락시키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올라간다면 사실 오늘 사는 게좀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 또 전개해 나가는 게 좋을지 전략 코멘트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이제 시장 역시도 이제 코스닥이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많이 빠진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덜어지면서 우리나라 성장 업종,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이 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장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등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던 업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가 과연 끝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미국 증시를 이제 보고 있으면은 장 초반에는 나스닥이 강하게 흐름을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이제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로 금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나스닥은 조금 주춤해졌고 다시 한번 다우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 역시 일단은 일정 부분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또 자동차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밸류에이션이 싼 측면도 있지만은 또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으로 인해서 성장주 포트 중에 하나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된 자동차 업종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통적인 경기 민감 업종 중에는 철강이나 화학 그리고 조선이 있지만은 일단은 가장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철강 업종이 가장 아직도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철강 업종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